또 전남 지역 보시면 또 논문이 나오는데 특집 논문. 이는 KCI 논문입니다. 이는 아주 근위 있는 논문이에요, 보면. 자,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전남 지역 뭐냐, 소국과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공기를 얘기하면서 나주가 친미다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또 아주 근위 있는 등재지에 논문에 실었습니다. 어?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친미다래를 우리나라 왜 끄고 옵니까? 어? 나주에 있는 분들, 역사 고고학 연구하는 분들,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갑니까, 이거? 당신들 진짜 친미다래의 후손들이에요? 어? 일본 서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말이 없고 국민들도 말이 없으니까 일본은 과감하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일본 문화청에서 삼국시대 유물을 전부 다 임나의 유물로 표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부집을 꾸미고 알려줍니다. 어? 국민들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고 어때요? 학계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일본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물을 다 임나 유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올려놓고 일본 문화청에 이게 일 나갑니다.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를 표기했다고 포기했다고 제발 그런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